네,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, 다음 주 화요일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, 민생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만찬회동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,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, 안보실장, 수석, 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. 저희가 관련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